안녕하세요. 포마석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확률화 덧셈 정리에 관련된 두 문제, 잔여 문제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하자. 여전히 배반 사건이 되면은요, 단순히 여기서의 확률화 덧셈 정리뿐만이 아니라, 확률 문제나 경우의 수 문제가 어려워져서,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서 전체를 잘 배반 사건으로 쪼갠 다음에, 그 다음에 경우의 수도 잘 구할 수 있고요. 그냥 더하면 되는 거니까. 확률값도 각각의 확률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풀든 상관이 없겠어, 그쵸? 중요한 거는 기준을 잡고 전체를 깔끔하게 배반사건으로 나누어 띵킹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명심하도록 해. 지금 문제들은 다 배반사건으로 이미 나누어져 있는 문제들이야. 이거를 풀다 보니까 배반사건인 거지 이건 배반사건 문제야 이런 게 아니라고. 어? 이해가? 그냥 풀면 돼요. 그냥 풀면 돼. 어떻게? 니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 그대로 활용해서. 자, 갑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를 동시에 돌릴 때 슬러시 끝났어요. 왜요? 끝났죠. 주사위 두 개, 변수 두 개, 전체 경우의 수 36분의 해당 사건인데 이게 변수 두 개짜리 문제는요 뭐예요? 표를 이용하라고 누누이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경우의 수의 6대 원칙부터 얘기했던 거 아닌가? 표만 그리면 끝나요. 그래 볼까? 주사위니까는 변수는요 1, 2, 3, 4, 5, 6 끝났고요. 얘도 1, 2, 3, 4, 5, 6 끝났어요. 3, 4, 5, 6 이렇게 그렇죠? 여기까지 1, 2, 3, 4, 5, 6 1, 2, 3, 4, 5, 6 이렇게 된 건데 그치? 자 문제에서 이때 나온 후에 수의 합이 4이거나 또는 차가 4인가 합이 4이거나 합이 4거나 합 4 또는요 차가 4인 경우를 차가 4인 그럼 확률 구하래요. 이때 5화 개념이죠. 합이 4이거나 또는 차가 4인 건데 합이 4인 걸 먼저 체크해 볼게. 전체 36까지 6, 6, 36분에 합이 4인 건 빨간색으로 합이 4가 되려면요 1에다가 3 더해야겠죠. 2에다가 2를 더하고 3에다가 1을 더하고 합이 4인 건 이게 끝이에요. 이 다음부터 합이 4인이 없는 거니까 그렇지? 차가 4인데 차는 항상 뭐니까 차는요? 차는 항상 큰 거에서요 큰 수에서요 뭘 빼는 거야? 작은 수를 빼는 거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기 때문에 차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어떤 두 수의 차는 0보다 크거나 같아. 아니 0이란 얘기는 두 수가 똑같은 수일 때 차가 0인 거고 차는 그러니까 늘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0 아니면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왜? 항상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니까 그것만 주의하면 돼. 뺄 셈은요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죠. 빼기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는데 차는 늘 양수다. 그래서 봐. 1하고 차가 4인 거는요 5가 있겠고 1 기준으로 5가 있고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 있어요. 근데 5 여기 있으니까 끝. 2하고 차가 4인 거는요 6이 있고요 마이너스 2가 있는데 마이너스 2는 없죠. 6 얘 괜찮네 그쵸? 3하고 차가 4인 거는요 마이너스 1과 7이 있는데 그건 없잖아. 여기에 이 라인은 없어요. 4하고 차가 4인 거는요 0하고 8인데 0도 없고 8도 없으니까요 이 라인도 없습니다. 5하고 차가 4인 거는요 1하고 9가 있는데 1 있잖아요. 1 차가 4죠. 6은요 2하고 10이 있는데 10은 없으니까 6이 요거 차가 4예요. 따라서 4가지 우리는 정답 차가 합이 4인 건 3가지 다음에 차가 4인 건 4가지니까 더해주면 빰빰 36분의 얼마다? 예. 7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확률로 구해주면 얘가 36분의 3이고 얘가 36분의 4인데 배반 둘 다 배반 사건이죠? 공통이 없으니까 그냥 더해줘도 된다. 이렇게 끝나는 거지. 그렇지? 됐어. 자 핵심은 뭡니까? 변수가 두 개일 땐 뭘 이용하자고요? 표를 이용해라. 알겠어? 언제부터? 경우의 수 처음부터. 자 지워버리고 마무리 문제 풉시다. 마무리 문제 빨간 구슬 5개, 파란 구슬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었죠? 주머니에 빨간 구슬이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파란 구슬이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6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내요. 많이 꺼내요. 6개 그럼 전체 경우에 수는 쉽게 구할 수 있죠? 서로 다른 몇 개? 9개 중에서 6개 갖고 와. 이게 전체 경우의 수야. 96이 전체 경우의 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는요 문제에서 지금 빨간 공이 파란 구슬보다 빨간 구슬이 파란 구슬보다 더 많이 나올 확률이야. 그쵸? 그러니까 빨간 구슬의 개수가 빨 있던 파란 구슬의 개수보다 더 많이 나오는 많이 뽑히는 그게 바로 분자가 되겠죠. 그쵸? 요거 생각해보자. 그럼 첫 번째 자 6개 뽑는데요 빨간 구슬이 몇 개요? 5개 나올 수 있죠. 그땐 파란 구슬이 1개 6개 뽑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요거 괜찮다. 왜? 빨간 구슬이 더 많이 나왔으니까. 두 번째. 빨간 구슬이 6개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쵸? 빨간 구슬이 4개 나올 수 있죠? 파란 구슬이 몇 개요? 2개요. 그쵸? 그리고 이게 끝이네. 왜요? 다음에는 빨간 구슬이 3개면은 파란 구슬이 3개니까. 그러면요. 같아지잖아.
빨간 곳이 파란 곳보다 많이 나온 건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그리고 정확하게 배반 사건이다. 그쵸? 그래서 해당 사건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요. 자, 서로 다른 다섯 개 중에서 다섯 개를 다 뽑으면 되겠죠. 그쵸? 지금 문제에서 빨간 것, 파란 것들은 뭐 빨간색, 파란색은 맞는데 저 구슬은 기본적으로 다 다른 구슬들이야. 알겠어요? 문제에서 똑같단 말이 있기 전까지는 다 다른 구슬들이다. 설령 문제에서요 완전히 똑같은 빨간 구슬 5개, 완전히 똑같은 파란 구슬 4개라고 하더라도 확률 문제는 지금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다른 걸로 보고. 왜? 비율이기 때문에. 그게 기존에 있던 경우의 수와 다르다고 얘기했어. 그렇죠? 아, 보통은요 완전히 똑같단 말 줄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냥 문제 내면은 이런 거 헷갈려 하지 말고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5개 갖고 와. 빨간 거 5개 갖고 와. 파란 거요 서로 다른 4개의 파란 공 중에서 하나를 갖고 오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야? 세팅 고요치. 한 가지, 네 가지, 몇 가지가 네 가지가 있어, 네 가지. 얘는요, 서로 다른 다섯 개의 빨간 공 중에서 네 개를 갖고 오는 거지. 얘는요, 서로 다른 네 개의 파란 공 중에서 두 개를 갖고 와서 먼팅 세팅! 무슨 법칙? 고의 법칙! 이렇게 되는 거야. 다섯 가지, 4, 3. 아, 2, 3은 6이죠? 6, 5, 30까지요? 예, 30까지가 있네요. 배화 사건 더해주면 34가지. 우리 찬 정답은요, 96분의 33이다. 그쵸? 얘만 구하면 되겠네. 96은요, 뭐랑 같아요? 93과 같죠? 조합의 마술. 그쵸? 9, 8, 7. 3, 2, 1이니까 안녕 3, 4, 3 곱하기 4 곱하기 7이에요 그쵸? 분자는요 34니까 34는요 17 곱하기 뭐야 2인가요? 이렇게 되죠? 예, 이거 약분되네요 그쵸? 6, 7에 42분에 얼마다 17이요? 그래서 정답은 예, 42분에 1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웬만하면 약분 또 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최대한 자기 좀 쪼개가지고서 약분을 좀 수월하게 한 다음에 미리 계산하지 말고 어? 약분 수월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정답 처리하면 산수가 좀 편할 거야. 그쵸? 따라서 40분의 17. 뭔 말인지 알겠지? 자, 확률의 덧셈 정리 또는요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의 합의 법칙 근본적으로 같은 이야기죠. 뭡니까? 두 사건이 발생한 경우의 수 또는요 확률 각자 구한 다음에 공통이 있으면요 그런 경우의 수를 빼줘라. 어? 두 사건일 때. 그 다음에요 확률값도 각각 구한 다음에 공통인 확률값을 빼줘라. 이게 핵심이라고. 근데 공통이 만약에 없다면, 배반 사건이라면요, 그냥 따로따로 더해주면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사건들이 더욱더 잘게 쪼개지게 되면은요, 어떻게, 아, 이거 피곤해져. 공통이 많게 짜게는 피곤해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건, 전체 확률 값을 구하는 거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전체를 배반 사건으로 나누어 띵킹! 이게 중요한 거야. 그냥 문제 풀다 보면은요, 배반 사건을 어떻게 그냥 풀면 되는 거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근데, 문제는 어려워졌어. 어려웠을 때 항상 우리의 기본적인 관심사항 전체를 배반 사건으로 잘게 전체를 나눌 수 있는가 이해 갔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